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몸,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관절, 우리 몸이 굽혀지는 곳. 큰 관절은 무릎이나 어깨부터 손가락 마디 관절까지 많은 관절이 존재합니다. 관절에 무리가 오면 통증과 붓기, 그리고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방치하다가는 인공관절까지 갈 수 있어서 관절 관리가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 관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표준 체중 유지. 몸무게가 증가하면 관절이 받는 압박이 커집니다. 체중이 무릎에 주는 압력은 무려 3배. 몸무게가 늘면 무릎, 발목에 압력이 높아지겠죠? 또 이게 나이가 들면서 계속 이런 과체중으로 시간이 지나면 적정 체중의 사람보다 무리하게 쓰였겠죠? 적정 체중 알아보는 법은 신체 질량 지수인 BMI를 기준으로 비만도를 측정합니다. BMI 계산법은 몸무게 나누기 신장 곱하기 신장입니다. 네이버에서 BMI 계산하기 검색하면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비만도 계산기에서 산출된 값이 18.5 이하면 저체중, 18.5에서 23은 정상, 23에서 25는 과체중, 25에서 30은 경도 비만, 30 이상은 고도 비만 등 총 5단계로 분류됩니다. 지수 23까지가 정상 체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참고해서 꼭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관절 신분을 상승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짜게 먹지 않기. 왜 관절을 지키는데 짜게 먹지 않기가 왜 나오지?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하는 이야기,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잘 자고 잘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 하실 텐데 이유는 나트륨이 밖으로 배출될 때 칼슘 손실도 같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막 챙겨 먹는 것보다 안 좋은 것을 덜 먹는 것이 중요해서 칼슘 섭취보다는 칼슘 손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칼슘 손실이 일어나다 보면 뼈의 밀도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쉽게 골절되는 골격계 질환으로 우리 몸은 20대에서 30대까지 골밀도가 가장 높아졌다가 그 이후로는 조금씩 감소하다가 여성의 경우는 폐경 첫 5년간 급속도로 골밀도가 약해집니다. 이런 골다공증으로 척추, 손목, 대퇴골 등에서 골절이 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관절 신분 상승을 위해 짜게 먹지 않기 기억해 두세요. 자, 세 번째는 관절을 보호하는 습관입니다. 습관 들이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죠. 근데 관절을 보호하는 습관이라고 하면 막연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동작 중에서 몇 가지만이라도 정해서 꾸준히 실천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절 꺾기, 짝다리, 무릎을 쫙 펴는 백니, 쪼그린 자세, W 자세 등등 대표적으로는 관절 꺾기가 있죠. 손가락 관절 많이 꺾으시죠? 재미로 하든지 아니면 관절이 시원해지는 느낌으로 중독성이 강한데요. 아직도 여러 연구자들이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갈리는 상황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관절 꺾기가 관절의 변형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쪼그린 자세를 설명드릴게요. 한국인은 좌식 생활을 하죠. 좌식 생활이 우리 관절에 안 좋습니다. 실제로 인공관절 하는 분들이 주로 앉아서 오래 노동하는 분들이 많이 한답니다. 쪼그린 자세는 체중의 6배에서 7배까지 무릎 압박이 가해지니 되도록 이 동작을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꾸준한 운동입니다. 아우, 뭐 이렇게 뻔한 말을 해 할 텐데 맞아요. 적당한 운동은 만병통치약입니다. 관절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주변 근육과 인대가 탄탄해야 합니다. 몸에는 뼈도 있고 장기, 근육,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관절 신분 상승이라고 해서 관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관절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주변 근육을 탄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비타민 D와 칼슘 충분히 섭취하기. 골다공증 환자에게 중요한 성분이 바로 비타민 D와 칼슘입니다. 비타민 D는 생선 기름, 달걀, 버섯 등에 들어있는데 식품으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햇빛 쬐어서 비타민 D가 생성되는 것도 몸의 4분의 1 이상이 노출된 상태에서 20분 정도 쬐어야 1일 필요량이 생성된다 하니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한계가 있죠. 이럴 때에는 보조제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칼슘도 하루에 1000mg 이상 섭취를 권장하는데 보충해서 먹기가 어렵죠. 사실 이런 분들은 두부, 플레인 요구르트, 치즈,
멸치 등으로 보충하거나 보조제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관절 질환은 퇴행성의 이유로 나타나는 질환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젊었을 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다섯 가지 모두 지키지 않더라도 한두 가지만큼은 지키려 노력해봅시다. 그럼 다음 컨텐츠로 만나요. 좋아요, 구독!